월요일 뮤트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 뉴스는 모든 언론사들이 대문짝만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소식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데요. 어저께 저녁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긴급 뉴스를 보도를 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목요일에 하루 종일 좀 피곤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인 홉 힉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소식이 먼저 난 뒤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았으니까 당분간 쿼런틴을 해야 된다고. 그 트윗을 한 뒤 몇 시간 뒤에 바로 자신이 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자신과 멜라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됐다고 그렇게 트윗을 날렸죠.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호프 힉스라는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도와줬던 최측근 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최측근 보좌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어 다녔고요.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역시나 마스크를 잘 안 하고 호프 힉스라는 사람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상 위험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미 대통령이 이렇게 목숨에 위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굉장히 경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의료 치료는 전 세계에서 아마 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현재 걸려 있어도 경미한 상태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돌아가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긴 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일 최고의 위험군은 노인분들입니다.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74세로 굉장히 고령의 나이고요. 플러스 비만입니다. 굉장한 비만이에요. 11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의료진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잘 트럼프 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나을 때까지는 격리를 하면서 미국 국정 업무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국가 위협이고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쓰는 바이든 후보한테 조롱 섞인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뭐 아무도 없는데 마스크를 하고 다니네, 마스크를 좀 그만 쓰라는 식의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던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 왔고요. 자신은 어차피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지속적인 세계 최고의 의료 치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2주간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은 뒤에 잘 나았습니다. 이렇듯 미국 대통령도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 받으면은 잘 날 텐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고위험률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경미한 증상이면은 치사율이 5%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를 잘 받고 나올 텐데 여기서 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죠. 정신 못 차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 봐라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 또다시 마스크 잘 안 하고 다니고 뭐 별거 아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될지는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잘 좀 해줘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신의 건강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잘 하지 못한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역시나 자신의 멋대로 고집불통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격을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바론도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 아들은 음성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도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방카 가족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미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통령 펜스와 와이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공화당 파티 체어워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나 맥대니얼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걸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듯 공화당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을 도왔던 크리스 크리스티는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해줬는데요. 대선 선거 캠페인을 도와주면서 봤는데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공화당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바이든 후보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마스크를 잘 쓰겠습니까? 바이든 후보도 와이프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카밀라 하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주기적으로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먼저 받았는데 역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항상 잘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있을 대선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쁘게 영향을 받겠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하게 말하고 다운플레이하고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면이 없잖아 있었죠. 마스크를 쓰는 것이 패트리엇, 애국자이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말한 것처럼 좀 나오긴 했어요. 그 뒤에 얘기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보면은 마스크를 거의 잘 안 쓰고 좀 마스크 쓰는 사람에 대해서 좀 조롱 섞인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굉장히 많이 실패했다, 부족했다 뜻이 되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게 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림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폭락장에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오픈을 하자마자 나스닥은 2% 넘게 폭락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현재 하락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선물시장 역시 4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고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하는 VIX, VIX 지수 역시 10% 이상 빠지는 등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케이오스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폭락이고 뭐 난리가 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하고요.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고 오일 역시 지금 5% 이상 빠지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규 일자리는 예상보다 적게 추가가 됐네요. 60만 건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는데 예상으로는 80만 건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회복은 굉장히 더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실업자 수는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소식에 충격에 빠져 있고요. 동정심을 내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판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WHO 국장도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빠른 쾌유를 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후보 카밀라 하리스 역시 트위터를 날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그렇게 날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저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것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럼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일일 감염자 수는 4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로써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수는 731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20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게 바로 일일 사망자 수죠. 일일 사망자 수는
850명이 나왔네요. 예, 여전히 높은 수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커브를 보면은 처음에 1차 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이제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커브, 내려가는 커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플랫이 되면서 살짝 조금씩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소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주는 위스콘신 주라고 합니다. 위스콘신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고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행도 입원율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 또한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위스콘신 주가 지금 상황으로는 가장 위험한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콘신 주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훨씬 더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 쓰기, 소셜 디스턴싱, 손 잘 씻기,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입니다. 그것만 잘 하면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마트, 마켓에서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곧 판매할 것이라고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방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게 되면은 자신이 알아서 쿼런틴도 하게 되고 더 조심을 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방역하는 데는 최고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한 곳, 아웃브레이크 없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를 리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장 큰 전자상 거래인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4% 대략 19,00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일하다가 19,000명 정도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니까 아마도 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000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존에다가 분명히 고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은 이 사람들의 행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남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이네요. 조금씩 감염자 수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캘리포니아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에서 어느 한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어떤 어린아이 두 명, 남성 어린아이 두 명을 부모가 있는 눈앞에서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 둘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됐는데 정말 찹찹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진짜 커다란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는 계속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테슬라 요번 3, 4분기 역대급으로 자동차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가 팩토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조금 지나면서 기가 팩토리가 리커버리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자동차 인도한 수가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테슬라는 계속해서 잘 나갈 것 같고요. 플러스 얼마 전에 월마트에서 테슬라의 전기 트럭인 세마이를 굉장히 대량으로 오더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세마이를 처음 테슬라에서 공개를 했을 때 월마트에서 그때도 대량 오더를 했는데 요번에 애드에서 더 오더를 한 거예요. MI 오더만 해도 엄청난 거죠. 월마트에서만 해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쉐일 오일 컴퍼니들은 이익이 굉장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익뿐만이 아니라 적자죠.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쉐일 오일 컴퍼니의 CEO들은 받아갈 것을 다 받아갔다고
합니다. 셰일 오일 컴퍼니들의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펠로시, 마누션 이분들이 미국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했는데요. 길고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렬된다는 소식입니다. 2차 경기 부양책에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네요. 분명 어저께 미국 대형 항공사들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5만 명 정도에 되는 직원들을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해고 사태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럼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